자, 이번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5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엔 경찰 지휘부의 집무실도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보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특별수사본부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경찰청 입구를 나와 차에 탑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유의미한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지난 2일 첫 강제 수사 이후 6일 만에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찰과 용산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총 55곳입니다. 처음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지면서 부실 셀프 수사 논란이 일었던 서울경찰청장실, 용산서장실도 포함됐고, 윤익은 경찰청장 집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재난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와 소방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용산구청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등에도 수사 인력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윤 청장과 김광호 서울청장, 이임재 전 용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피의자로 입건된 6명을 포함해 사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45점도 확보했습니다. 특수본은 안전대책문서, CCTV 영상 등을 포함해 확보한 압수물이 모두 13,125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후 조만간 입건된 이번 사건의 주요 피해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별감찰팀은 오늘 참사 당시 근무했던 서울청 상황실 팀장 등을 불러 늑장 보고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특별감찰팀 관계자는 서울청과 경찰청을 차례로 조사한 뒤 징계사항과 별개로 수사 혐의점이 보이는 사안에 대해선 특수본에 모든 자료를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보미입니다.